오늘은 신하이의 판토크라토르 예수님 이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토크라토르 네. 이콘. 네. 판토크라토르란 그리스어로 만물을 지배하는 군주라는 뜻이에요. 네.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콘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이콘으로 이집트의 시나이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보관되어져 있는 이콘입니다. 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인 6세기 중엽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작되어서 이집트의 시나이 지방 호렙산 부근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선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크기는 가로 45.5cm, 세로 84cm, 두께는 1.2cm 크기의 이콘으로 시나이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오, 그럼 조금 기법이 좀 달라지나요? 기후에 또 그런 영향을 받으면? 네. 계란물을 알료와 혼합해서 사용했던 일반적인 템페라 기법과 달리 이 이콘은 나무판에 나파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이콘입니다. 네. 뭐 기후도 좀 적절하고 네. 이콘이 있는 시나이는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시나이산은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현현하셨던 산이고요. 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곳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3세기 중반부터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시나이산의 정상과 산 주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와 파란 계곡에 은수자들이 도착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은수자들은 동굴이나 돌로 지은 암자, 그리고 오두막과 같은 곳에서 침묵 중에 기도와 일을 하며 작은 규모의 수도 공동체들을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인근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요. 네. 이에 황제는 527년에서 530년까지 요새와도 같은 든든하고 튼튼한 수도원과 성벽을 쌓았습니다. 네.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의 북쪽 협곡에 있는 해발 15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또 그 배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이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콘이 있는 시나이산의 기후도 그렇고 수도원 안에 있어서 보관이 정말 잘 되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도 네. 비잔틴 제국에서는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성화상 논쟁과 함께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그런 운동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수많은 이콘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도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당시의 모진 풍랑, 즉 성상의 파괴라는 풍랑을 피해서 귀한 이콘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국의,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 아닌 외진 장소였다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7세기 이후에 비교적 타 종교에 관대했던 이슬람의 지배하에 이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그런 정치적인 외풍, 이콘의 파괴라는 그런 외풍을 피해서 이콘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는 현재 약 2천여 점의 이콘이 보관되고 있는데요. 네. 초기의 이콘은 36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몇 배나 늘어났네요. 네. 저희가 벌써 9번째 이콘을 만나보면서 계란물을 알료로 한 템페라 기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에는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성화는 좀 기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파 기법. 네. 나파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네. 나파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엔카우스틱 기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네. 뜨거운 밀라파라고도 불리는 기법인데요. 네. 뜨거운 밀랍에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밀랍은 꿀벌들이 꽃으로부터 긁어 모은 당을
효소작용하여서 체내에서 생성하는 물질을 말하고요. 네. 고형 기름이나 왁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뜨거운 밀랍은 액체 상태나 반고체 상태로서 이 밀랍을 찍어서 성화를 그립니다. 주로 나무판 위에 그리고요. 캔버스에 그리기도 하는데 이집트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기법이에요. 네. 이 기법의 가장 좋은 훌륭한 특징은 오래 보존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성화를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정 아나운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 코너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정면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상반신만 보이는 예수님의 머리는 좀 풍성하고 좀 색은 좀 짙은 갈색입니다. 머리카락은 이마 한가운데에서 갈라져서 양쪽 목덜미까지 가지런하게 내려옵니다. 짙은 갈색의 가늘고 섬세한 콧수염과 턱수염이 보이고요. 눈은 굉장히 크세요. 커다란데 양쪽 눈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보이는 눈은 눈썹과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요. 입술도 작으세요. 그리고 반면 왼쪽의 눈썹과 눈은 꼬리가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고요. 입술도 조금 더 옆으로 길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짙은 색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옷의 안쪽에는 황금색의 띠가 보입니다. 네. 왼손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성경을 들고 계시고요. 오른손으로는 축복하는 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둘레에는 후광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붉은색으로 두 줄의 십자가가 보이고요. 네. 후광의 가장자리 안쪽으로는 작고 둥근 점 같은 것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콘 속에 예수님을 보시면요. 네. 혹시 예수님이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 예순 정도는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 수염도 네. 이렇게 있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눈 쪽은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수염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일단 풍성한 수염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젊은 어린 그런 청년의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네.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교 박해 시기 초기에 카타콤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착한 목자로 영원한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 즉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분이라는 의미였고요. 네.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 그 자체이신 분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시나이의 판토크라토르 이콘의 예수님은 영원한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셈족의 선지자 또는 원로들처럼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네. 최소한 중년 정도는 네, 되어 보이시잖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왜 영원한 소년이나 착한 목자의 이미지에서 길고 갈색의 굽슬거리는 머리를 하고 계시고 또 수염까지 기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뭔가 여태 보여줬던 것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라는 네.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네. 초기 그리스도의 이미지였던 네. 착한 목자, 소년,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들은 아직 비잔틴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정착되기 이전에 소박한 민중 예술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4세기 이후에는 제국의 세속적인 권력과 교회의 종교적인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었죠. 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13번째 사도로 간주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지상과 천상을 주재하는
우주적인 군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 걸맞게 엄숙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거죠. 네. 앞서서 우리가 나이를 좀 맞춰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유튜브로 이엔니님께서는 45살, 우진지님께서는 네. 5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화질 탓이 아니군요. 양쪽 눈이 달라 보여서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뭔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눈이 네.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늘 오시는 분들. 네. 확실히 네. 뭔가 다른데 저건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힘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콘을 보는데 좀 여태까지 아름답고 또 어렸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중후한 느낌? 그리고 좀 또렷한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네.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이콘이 우리 눈에 확 뜨이는 거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얼굴 때문이죠. 네. 특별히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네. 이콘 작가가 아몬드 모양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양쪽 두 눈과 눈썹,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코와 콧수염과 입술까지 좌우가 모두 다르게 비대칭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눈썹과 눈인데요. 그렇죠. 네. 보시기에 오른쪽은 눈썹과 눈의 꼬리가 모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모습이시죠? 네, 맞아요. 이러한 엄격한 시선을 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한 하느님으로서 전능하신 심판자,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각 사람의 행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 왼쪽은 젊으신 모습, 오른쪽은 더 나이 드셔 보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진찡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하시는 것 같다고 네, 아무래도 좀 위험 있는 모습인 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반대편, 또 나머지 반대편의 얼굴은 또 다른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눈썹과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고요. 입술도 길게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평온하고 자비로우며 자애가 넘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며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이심을,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콘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은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점을 바라보지 않는 듯이 보이고요. 맞아요. 네, 시공을 초월한 아득한 영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쪽씩 가리고 바라보신다면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 정말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1371번님께서도 오늘 퀴즈 정답 말씀해 주시면서요. 많이 본 이콘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엄청 달라 보이는데요. 예쁜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는 글라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자세, 배경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도 예수님 이콘이 나왔을 때 예수님 옷이나 그런 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의상이었던 키톤이라고 부르는 붉은 자주색 상의를 입고 네. 겉에는 푸른색 히마티온이라는 쇼를 두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색상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 붉은색 상의는 예수님의 피의 순환을 그리고 푸른색 숄은 천상적인 신성의 원리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암시합니다. 네. 왼손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성서를 들고
오른손의 세 손가락으로는 삼위일체를,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는 신성과 인성, 즉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면서 강복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 이콘에서 항상 성경을 들고 계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커다란 금빛 후광에 둘러싸여 있고요. 후광 안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붉은 이중의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십자가 안에는 붉은 점과 선으로 세 개의 십자가 장식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후대에 그려진 예수님 이콘에는 우리가 봤을 때 OWN처럼 보이는 OWN. 네. 온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글씨가 아니라 그냥 붉은 선으로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콘의 꼭대기 후광의 양쪽에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이 양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등 뒤로 건물들이 보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그동안 봤던 이콘에서는 후광이 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단색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콘에서는 건물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콘이 보관된 시나이는 산과 광야가 있는 지방이죠. 그런데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콘이 시나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에서 제작을 해서 시나이로 보내진 것이다라는 그 근거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는 사실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네. 당시의 글씨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고요. 네. 그 아래에도 역시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필란드로포스,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태양도 두 개 다 발견했고요. 네.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럼 판도크라토르 이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콘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고요와 관조, 그리고 평정과 침묵을 말하는데요. 네. 초기의 비잔틴 이콘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함,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상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근법, 그 다음에 입체감, 빛의 음영, 그림자,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머리 스타일이나 턱 수염이나 눈동자 등과 같은 신체적인 요소들의 변형을 통해서 네. 신비감이나 초월성과 같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콘을 접하셨을 때 느끼실 수 있는 살짝의 어색함, 그다음에 괴리감, 무언가 변형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때문이지요. 네. 모순의 일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로써 이콘은 묘사 대상이 단순해지고 색채의 대비도 강렬해지면서 현실의 감각 세계와 초월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문이 되고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이야기할 때 영혼을 여는 문, 예, 또는 창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런 면에서 시나이의 판토크라토르 이콘은 섬세한 얼굴 표현과 무표정하고 엄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고요와 관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콘입니다. 네. 현대의 성화들 중에서요,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네.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표현한 성화인데요. 네. 그러나 그 성화를 자비의 예수님 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콘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과 정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하느님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하느님이 무서운 분이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느님 너무 사랑해, 너무 자비로운 분이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각자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이콘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그 밑에 적혀있는 글귀였어요. 네. 이콘의 아래쪽에 적혀있는 글귀가 뭐였냐면 뭘까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제가 살면서 엄하게도 느꼈고 자비롭게도 느꼈던 그 하느님께서는 엄하셨던 순간에도 자비로우셨던 순간에도 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오늘 이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심판자이신 분이신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묵상하면서 이콘을 통해 깊은 친교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얼굴이 또 좀 크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좀 자세하게 그려져서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콘이었습니다.